네, 오늘 그 저는 당선자 자격으로 전전임과 전임 도지사들을 뵙고 도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까 점 시간에는 그 남경필 전 지사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남 전 지사께서는 그 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또 어제 제가 국민의당 경기도당 방문해서 협치를 제안한 것과 또 인수위원회 일부 국민의힘 추천, 또 공약 중에서 공통공약 함께 추진하는 것과 또 우리가 낸 공약이 아니더라도 좋은 공약에서는 받겠다고 하는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아주 긍정적인 답을 주셨는데, 우리 남경필 전 지사께서도 아주 좋은 시도라고 하시면서 재임 중에 하셨던 그 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 또 내용, 또 구체적인 그 사례까지 들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의원이시죠. 전 지사께도 전 지사로서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렸고, 또 제게 주시는 얘기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이재명 전 지사께서는 협치에 대해서 지금 그 경기도 광역의회가 지금 그 반반씩이 된 상황에서 협치 중요성 강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강조해 주신 것은 도민들과의 소통, 도민과의 그 공감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 밖에도 그 기초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또 도의원,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좋은 경험과 또 그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그 남경필 전전지사, 그다음에 이재명 전지사로부터 그 지금 당선자 입장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우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뭐 지방선거 때 그 당선되시면은 그 이재명 의원 둘러싼 여러 의혹 진상규명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아, 협조? 네, 네. 그 입장에 대해서 지금 변함이 없으신지? 그거는 뭐 협조라기보다도 그 수사나 사법당국에서 하는 대로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법당국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뭐 하겠다는 얘기였겠죠. 다만 원론적인 얘기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또 논의하신 게 없으신가요? 결과에 대해서요? 네네. 지방선거 지금 경기도 선거에 대해서는 뭐 함께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 그 경기도 선거 결과 저희가 이제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됐는데, 저희 민주당에 우리 경기도민께서 그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과 동시에 또 민주당에 대한 기대,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의 또 이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그런 기대가 함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 제가 박빙이지만 이길 수 있었던 그 어떤 원인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경기도민들께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자 하는 측면에서 작용을 했다. 그렇지만 이 박빙이라고 하는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그 질책의 또 경고의 의미와 함께 또 기대가 함께 담긴 그런 결과다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수하실까요? 협치를 지금 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 보기 할까요? 이쪽. 예. 협치의 그 목적과 의미는 간단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일에 있어서 여와 야가 어디 있겠으며 진영과 이념 논쟁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뜻입니다. 오로지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 그런 뜻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큰 방향은 그렇고요. 구체적으로는 인수위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분 몇 분 같이 포함해서 좀 하자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협치를 위한 공약추진위원회
공약 추진 특별위원회를 인수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또는 정의당에서 냈던 공약 중에서 저희와 같은 내용의 공약은 공통 공약을 해서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고요. 저희가 공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당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포함해서 했던 좋은 그 공약은 저희가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번 인수위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수위의 목적 중에 하나는 제가 냈던 공약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2대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에 대한 계획을 짜면서 그 추진 계획에 대한 액션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치를 위한 가치입니다만 협치를 위한 공약 추진에서 타당 공약까지 같이 보겠다 이렇게 한것으로 협치에 그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연정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낮은 단계에서의 협치를 통해서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그런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권 그 문제는 뭐 지금 저는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고요. 지금은 오로지 제 모든 그 노력과 이 열정을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도지사 당선인으로서 경기도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보실까요? 지사님이 이제 당선되셨을 때 당의 쇄신을 위해서 뭐 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 쇄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보시는지랑 비대위 혁신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이번 대선이나 이번 지방선거 재선에서 우리가 지고 지방선거에서 아주 고전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원인으로 그 당에서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변화에 주저했다 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 두 달, 뭐 한 달 반 전이죠.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입당한 새내기 당원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대선 과정에서 같이 연대를 했었고요. 또 민주당에서 제게 정치 교체 공동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면서 합병을 제의하면서 함께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정치 교체 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당의 성찰 또 앞으로 변화와 개혁에 이 정치 교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동 합의문이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 얘기를 했고 거기에 네 개 항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이제 개헌 문제를 포함한 우리 정치 체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정치 개혁 문제는 지금 기득권 깨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부터 기득권 내려놓기 그리고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을 통한 뭐 그 내용은 합의문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 도입이라든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는 거라든지 또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개편이죠. 지금의 단순 다수 소선거제 바꾸는 거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에 맞는 활동을 정치 교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저도 공동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비대위 체제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언급할 입장에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당의 그 지도층이나 또는 당의 여러 가지 총리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앞서서 일각에서 이재명 그 의원께서 출마하시면서 경기지사로서의 그 후보께 좀 힘을 실었다. 그래서 당선에 좀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에 좀 감사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영향 때문에 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 전하신 게 있었을까요? 이번에 그 제가 그 박빙이지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저 혼자 힘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중앙당, 경기도당,
또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지지자분들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저 혼자 10만 원 된 것도 아니고 이 승리가 저 혼자만의 승리도 아닙니다. 또 많은 우리 경기도 유권자들 분들 계셨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특정한 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특별히 지칭해서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런 많은 도움이 있어서 어제도 제가 당사를 방문해서 당직자님들을 감사 표시를 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도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실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